오늘은 멋있는 동작 백핸드 클리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핸드 클리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위치 선정이 먼저 잘 돼야겠죠. 자, 위치를 맞출 때 스매시나 클리어처럼 위치가 너무 앞에 있거나 너무 뒤에 있으면 높고 멀리 보내는 백핸드의 포물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자, 위치를 먼저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백핸드 클리어의 타점은 너무 앞에 있는 경우에 스윙을 위쪽으로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점 자체는 네트로부터 옆쪽을 바라봤다면 옆을 본 상태에서 옆에 위에 타점이 되겠죠. 백핸드 동작을 잡기 위해서 타점을 잡을 때 뒷모습이 너무 보이도록 몸이 많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옆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만 뒤로 몸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뒤로 너무 넘어가도 클리어를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 많이 넘어간다면 사실 스윙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텝을 이용해서 볼의 타점이 옆쪽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따라간 이후에 클리어를 쳐주는 게 좋겠죠. 백핸드를 사용하는 상황으로는 보통 이 라운드 스텝, 정상적인 자세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이 동작을 잡기는 조금 늦어서 어렵고 백핸드를 좀 더 위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백핸드를 사용해줘야겠죠. 내가 정말 많이 늦은 상황이라면 드라이브나 또는 아예 떨어지는 위치에서 걷어내는 스윙을 해줘야 되고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백핸드 클리어 같은 경우는 셔틀콕의 위치는 높지만 내가 왼쪽 라운드 스텝을 정확하게 나가기 어려웠을 때 조금 늦은 경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서 이 위쪽에서 백핸드 클리어를 쳐줄 수 있어야겠죠. 백핸드 클리어를 칠 때의 타이밍은 완전히 떨어진다면 이 높은 위치에서 치는 클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고 이 라켓이 먼저 위로 따라가는 타이밍에 클리어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늦은 타이밍으로 클리어를 치게 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가 없고 볼을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치는 힘에 비해서 볼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고 스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으로 진행을 해줘야겠죠. 백핸드를 나갈 수 있는 동작과 스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는 스텝과 클리어를 갈 수 있다면 사이드 스텝을 한번 튕겨준 이후에 오른발을 가볍게 디뎌주는 이 기본 스텝으로 보폭을 조절해서 볼이 있는 위치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하고 동작을 잡을 때는 몸을 너무 많이 움츠리거나 또는 이 짧은 스윙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팔을 어느 정도 뒤로 빼서 이 허리나 몸 동작을 조금 같이 써준다면 조금 더 클리어를 멀리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라켓을 뒤로 빼서 몸을 어느 정도 같이 살짝만 써줬다가 이 반동과 스윙에 나가는 힘 그리고 타이밍과 임팩트를 통해서 자세를 잡아주면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하게 클리어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백핸드 동작 잡아서 동작 나가고 자, 기본 스텝 사이드 한번 잡아주고 좀 멀다 그럼 더 멀리 빼서 스윙이랑 같이 나올 수 있게 이때 라켓과 셔틀콕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만들고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타점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백핸드 클리어를 할 때 임팩트가 어느 정도 때리는 순간 나와줘야 볼 자체가 충분히 멀리 나갈 수가 있는데, 임팩트 타구하기 직전에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맞는 순간에는 힘이 안 들어가면서 볼이 좀 짧아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임팩트와 손목 사용이 부드럽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립법을 잡을 때는 이 드라이브나 수비를 할 때처럼 넓은 면을 잡는 것이 아닌 이 위쪽 모서리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손목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타점과 순간적인 이 맞는 타이밍과 순간적으로 악력을 써서 임팩트가 같이 들어가야 손목 사용,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좀 더 부드럽게 클리어를 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임팩트를 줄 때도 스매싱도 치다가 빼서 툭툭 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뿌려서 스윙을 하는 것처럼 백핸드 클리어도 순간적으로 치다가 빼서 짧게 끊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와 손목을 더 앞쪽으로 밀어줄 수 있게, 자, 이후에 팔도 부드럽게 빠질 수 있는 동작을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공이 왔다면 임팩트와 스윙, 임팩트와 손목이 어느 정도 나간 이후에 팔은 부드럽게 빼서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아줘야 합니다. 임팩트 순간에 팔의 힘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스냅과 손목 사용으로 힘이 어느 정도 전달됐다면 나머지 자세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동작을 잡아줘야 조금 더 어깨와 몸 쪽에 부상이 좀 덜할 수 있고,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팔꿈치를 굽혔다 팔꿈치가 다 펴져서 부딪히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닌 손목 스냅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팔꿈치는 한 90% 정도에서 다 펴지지 않은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부드럽게 빼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부상이 많이 오는 이 힘을 잡혀서 팔꿈치가 펴지면서 부딪히는 느낌이 난다면 팔꿈치 엘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느낌보다는 임팩트 이후에 부드럽게 빼주고 팔꿈치는 이때 100% 펴지지 않고 살짝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백핸드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초급자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지켜서 스윙을 한다면 조금 더 상급자일수록 이 동작과 임팩트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짧은 임팩트로 볼을 쳐도 다른 좋지 않은 동작이 나오거나 부상을 조금 더 적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백핸드를 연습하거나 초급자일수록 다른 동작을 많이 한다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스윙을 해주고, 상급자로 갈수록 조금 더 스피드하고 빠른 상황에 맞게 짧게 끊어치는 임팩트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